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올 시즌 모든 컵대회 탈락으로 또다시 무관에 그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리그에서도 5위로 떨어져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팀의 기둥 해리 케인 선수가 트로피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 크게 좌절했으며 계속해서 이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프랑스의 거대비 클럽 파리 생제르맹이 해리 케인 선수의 영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해리 케인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에서 대략 10년 동안 통산 428경기 출전 273골 63도움을 기록 토트넘 핫스퍼의 그야말로 올타임 레전드급 활약을 펼치면서 이미 레전드 반열에 오른 선수이지만 안타깝게도 토트넘 핫스퍼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등극한 것에 비해 그 어떤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해 팀으로서의 커리어는 전무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커리어가 흘러가고 있고 한때 트로피에 대한 갈망으로 맨체스터 시티 이적을 추진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현타가 왔던 모습을 이미 보여줬던 선수였는데요. 그리고 해리 케인 선수는 어느덧 토트넘 핫스퍼의 계약 만료를 1년 앞두고 있고 팀의 비전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어떤 재계약 진전도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후 다니엘 레비 회장은 해리 케인 선수의 이적료를 1,600억 원을 요구하겠다는 등 그리고 차기 감독 부임에 대한 권한 일부 부여하겠다는 등 케인 선수를 붙잡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90minute.com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프랑스 리그앙에 거대 자본을 소유한 B클럽 파리 생제르맹에서 해리 케인 선수를 데려갈 의지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해리 케인이 북런던 클럽을 떠나려고 한다며 올여름 토트넘 핫스퍼에서 그와 계약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토트넘에서의 해리 케인의 계약은 2024년에 만료되지만 클럽은 그들의 부주장을 새로운 계약으로 묶을 자신이 있다. 소식통은 90minute.com의 구단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후임으로 전임 감독을 선임하면 해리 케인의 재계약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9살의 해리 케인을 위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의 클럽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해리 케인을 둘러싸고 있다. 해리 케인은 앨런 시어러의 프리미어리그 득점 기록을 깨는 것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바이런 미네는 그가 기록을 세우는 야망보다 트로피를 좀 더 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잉글랜드를 떠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은 해리 케인을 유럽 메인랜드인 바이언으로 유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90minute.com은 또한 파리 생제르맹에서 해리 케인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면 해리 케인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나세르 알 켈라이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은 항상 그 공격수를 존경해왔으며 파리 생제르맹은 실제로 해리 케인이 2021년에 스퍼스를 떠나고 싶어 했을 때 그에게 관심을 보였었다. 당시 90minute.com은 파리 생제르맹이 이 유로스타가 단거리 비행을 통해 해리 케인이 자신의 런던 집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영국 수도에 머물면서 훈련과 경기를 위해 출퇴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 후 파리 생제르맹은 전 토트넘 감독인 마우리쇼 포체티노가 팀을 맡았는데 그는 그의 북부 런던 클럽의 임기 동안 해리 케인을 1군 팀에 합류시킨 후 토트넘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포체티노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났지만 리그앙 챔피언의 관심은 여전히 남아있고 해리 케인은 프랑스 수도에서 또 다른 전 감독과 재회할 수도 있다. 주제 무리뉴 감독은 시즌이 끝날 때 크리스토프 갈티에가 팀을 떠날 경우 그를 대체할 파리 생제르맹의 최종 감독 후보 명단에 있다. 이 포르투갈 출신의 감독은 해리 케인을 9번 공격수에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포워드 중 하나로 변모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해리 케인은 무리뉴 감독 시절인 2020-21 시즌이 끝날 때 프리미어리그 플레이메이커 상을 수상했다. 라면서 해리 케인 선수에 대해 파리 생제르맹에서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요. 물론 파리 생제르맹은 일단 리그 우승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팀이기 때문에 해리 케인 선수가 원하는 트로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클럽이긴 하지만 해리 케인 선수가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득점 기록 달성에 대한 생각도 분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리그로의 이적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좀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이적설이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 다니엘 레비 회장은 해리 케인의 이적료로 1,600억 원을 설정했고 사실 계약이 1년 남은 선수에게 이 정도 이적료를 투입할 호구 클럽은 없을 텐데 엄청난 대부호를 거느린 파리 생제르맹이라면 해리 케인 선수에 대한 이적료를 거의 영혼까지 뽑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해리 케인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